한국 축구 진짜 답답했잖아. 이게 뭐가 답답했다고? 나는 작전이 없어가지고 클린스만 지금 수비 그만두라고 막 조직력 그랬잖아. 얘기죠. 뭐 조직력. 조직력? 근데 그게 조직력이라는 게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옛날 히딩크도 마찬가지야. 얘가 계약할 때 1년 이상 그럼 시간은 더 줘야 된다고? 그렇지. 조직력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손흥민 아버지도 근데 보니까 이번에 우승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랬잖아. 아시안컵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때문에. 그래, 그 말이잖아. 우승하면 조직력이 그게 뭐 외국 선수를 뭐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게 뭐 한 달 두달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럴 것 같으면 다 우승하게. 뭐 외국도 근데 마찬가지 아니야? 다 외국에서 다 뛰다가 기본적인지 그래. 와가지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 그렇지. 포트 봐라. 포트 김기동 그 선수 구성원들 뭐 그렇게 특출한 선수는 없더라도 조직력으로 우승 따고 하는 건데. 지금? 전에 작년 예전에? 우승했다. 그래? 작년에? 예전에 FA컵 우승했잖아. 요즘 K리그 잘안 봐가지고. 그 서울 갔잖아 지금. 아, 서울로 갔어? 그래. 이적했다. 홍명보가 지금 가는 거 울산에서 지금 우승하고 울산이거든. 있잖아. 걔 원래 걔도 그거잖아. 포스코였잖아. 예전에 포항 선수였지. 그 포항 선수였지. 황선홍도 포항 그거잖아. 그거 예전이지, 예전. 걔가 이번에 아시안 게임, 그 나이 제한은 뭐 있는 금메달 땄잖아, 이번에. 뭐, 황선홍 감독 아이가. 21세 이하인가 하여튼 뭐. 그래. 황선홍 이번에 감독으로 대신 하라고 막 그런 말 많던데 보니까. 황선홍? 효과 없나? 중요한 건 선수 발굴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선수 발굴이 중요하다. 그래, 일단은 선수 발굴하고 지금도 그다음에 있잖아. 왜 손흥민, 이강인, 수비 라인은 문제 김민재. 야, 언제부터 김영광이 김영권이가 김영광이가 누구? 그 수비 선수 중에 그 선수만 계속 우려먹는데 그건 아니지. 걔가 문제였나? 문제라기보다는 아, 걔 잘 못하더라. 근데 페널티킥 넣어가지고 내가 슛 잘 차나 이랬는데 근데 할 때 패스가 약하더라 보니까. 국내 프로축구 선수들 중에도 수비 선수 중에 뭐 장신도 있고 재능 있는 선수들도 있어. 누구 대표적으로? 보고 지가 보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봐야지. 우리가 딱 누구라고 말하기엔 그렇고. 그러니까 경기 감날 경기도 이제 직접 가서 보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선수 발굴하는 거지. 그거 보면 맨날 나오는 선수들만 나오잖아. 그게 문제가 있네. 나 이런 것까지 담아요. 진짜. 옛날 같이 뭐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팀 조직력 키우던 거 해야지. 따라가지도 못하는 선수를 왜 자꾸 그 뽑아가지고. 스피드부터 일단 안 되는데. 그냥 먹어도 됐고, 이거. 그쵸. 옛날에는 히든크는 자기가 직접 돌아가는 자네나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지. 이건 좀 있어야 되고 뭐가 먹어봐. 맨날 나오는 선수만 나오면은 그게 무슨 국가대표고. 고개 관자 곱창 곱창 한국에 진짜 축구 감독은 누가 해도 쉽지 않다. 내가 봐. 내가 생각해. 근데 서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많으니까. 그렇지. 응? 왜? 아, 때리고 있을게. 아, 비슷하다.